알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이제 네. 전현무 씨 아리랑은 한번. 아리랑의 정서는 너무 밝게 불러도 안 되고 너무 서글프게 불러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. 아리랑아 리랑아 라리오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발 병 난다. 아, 저는 사실 너무 좋았는데 마지막에 발병 난다 할 때 부분이 아, 그게 약간 이종화 씨도 떠오르는 거라 가지고 만게 약간 좀 멋을 냈는데 그 부분은 좀 죄송합니다. 아,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 네네. 저는 무근영 씨한테 한 표죠. 춤 때문에? 그럼 왜 했어요? 아, 좋아요. 그러면 무근영 씨 하세요. 그러면 무근영 씨 하세요. 짜증나. 우리는 한 번 가보고 있는데. 아니, 왜 시켰어? 그렇게. 나한테 능팀이라고 그랬잖아요. 형이 정도 하실까? 옛날에 많이 봤거든요. 무근영 씨가 이러니까. 오늘 국문학 거니까. 네. 사실 윤동주 신분에서 가장 또 열심히 우리한테 알려주니까. 맞아요. 좀 왔나요?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. 오, 비슷한데요, 진짜? 괜찮은데? 저 절묘하게 여자분이랑 어, 똑같이 가니까 옷도 또 하얘지시고 저는 이 여자분 닮았네. 어 그러네. 일부러 각도를 맞췄어요. 참 고무스러워. 네. 네. 아 좋네요. 맞아. 수관이가 잘했다. 네. 아. 25이었어요, 나이가. 모든 국민들이 한층 성숙해질 거라고 믿어요. 일본에서 우리가 희망도 많이 엿볼 수 있는 네. 또 이틀이었던 네. 것 같아요. 네네네네. 일본이 변하나?